왜 이럴까? 향 언니의 수제 요거트, 승현 오빠의 치킨 당케, 사과, 시리얼, 민지는 시리얼에 요거트에 우유에 당근 케이크를 다 넣어서 먹어요. 돼지맛, 돼지의 맛. 뭔가 미국 사람 같아. 그냥 뭔가 초킥이 굴기도. 11인가 묘? 여기가 토끼인가 보다, 11 에이면. 근데 또 혼자가 좋긴 한데, 뭔가 좋은데 안 좋아. 가자! 땡큐. 오, 폼핑 장난. 거기가 크로스인가 보다. 11 에이 온살 할 수 있는 GNC. 산타빈지 뮤즈. 나의 뮤즈? 어. 산타 민지의 뮤즈 지은씨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거제의 온드라 효드라 출동! 10일 플래싱 도전하는 산타 민지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버행 싫어하는데 여기는 오버행이에요. 소감이 아니구나. 가고? 가구가 남다르네. 지금이 아닌가? 어, 더 올라가서. 집중해, 발 보고. 발 다 줬다. 아, 떨어진다. 아니, 한번 가봐, 민지야. 발 다 좋아. 아, 손을 아예 못 쓰겠어. 손 뻗어. 싫어. 아! 와, 이게 여기서 안 나지네, 손이. 지금까지 11A로 알고 있었던 루트가 10A 생지 루트였어요. 우리 다 떨어졌지롱. 10A에서 여기 재밌네. 근데 어떤 데 중에 제일 어렵네. 지은아, 너 왜 70% 신 거야? 우리 뭐? 발 너무 아파가지고 10일 동안 해야 되는데 70%가 제일 있는 신발 중에 커가지고 조금 막 텐트 할건 아니면 몸풀이 할 때는 70% 신고 막 좀 어려운 코스 나한테 버거운 거? 그런 거 할 때는 딱 맞는 신발 신고 70% 그래도 잘 찍히나 보네. TC가 신으니까 믿어야지. TC 더 넣을 때 TC 신고 했는데 꼭 멀티용으로 신을 필요는 없네. 맞아요. 그리고 손도 맨날 자기 전에 마데카솔 카솔 마데카솔? 그거 발랐더니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 자기 전에? 맞아요. 바르고 이렇게 좀 옷, 이불 같은데 안 묻어? 그냥 쓱쓱쓱쓱. 아. 그래 쓱쓱쓱 하면 치는 동안에 손 쏙? 어. 아, 안 돼. 텐션. 텐션. 나이스. 오. 와, 씨 어렵다. 와, 홀드 안 좋았네 여기? 그치? 아, 텐션. 아, 텐션. 어, 여기 뭐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텐션. 너덩. 아, 위에 진짜 너. 어땠어? 이게 무슨 텐시야 진짜. 아니, 여기 우리가 오버행을 못한 걸 수도 있어, 그치? 어. 또 텐신 하고는 치고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막 11은 아니잖아. 텐션. 그리고 다운 클라이밍. 아니, 민지 텐션.
지문 닳는 소리. 좋다. 가자 가자 가자. 언덕. 언덕? 언덕 없어 민지야. 오. 나이스. 와. 저 어려운 거 재밌다고 하는 저 여유. 일단 칩을 안 만들었을까? 아, 노름지 먹어. 먹어. 어디 썼어요, 언니? 붙이는 것 좀 봐봐. 다시 여기, 붙여봐. 여기. 아, 웃겨. 안 날라가서 다행이다. 저거 손에서 났으면은 약간 부메랑처럼 날라왔을 것 같아. 언니, 꼭 여름 쪽에 떨어뜨려요. 멘탈 난이도 더해서 테네이 잘했어요. 쌍사바이의 쌍사루트 아니면 거제도루트 11A 온사 도전. 더 이상 겨울 등반지가 아닌 곳에서 등반하고 있는 벽이 벽. 파이팅. 오 진짜 멋있다. 무지개랑 같이 나와. 코딱지에 뭐해 아주 난리 났어. 엄마냐? 오늘은 호랑이 어디 갔어? 호랑이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매지가이 호랑이 밑에 텐디 디가 대문자. 아 착한 사람만 보이나봐요. 여기 다른 데가 루트가 다 지워져가지고 루트를 못 찾고 있었는데 매지가이로 호랑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동벽인데 동벽에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서 첫 번째 볼트가 바로 1번 그 생쥐. 이름하여 생쥐 10A. 그러나 10A인 줄 알고 간 게 아니고 11A인 줄 알고 가서 조금 쫄아가지고 텐 했고 어렵기도 했어. 민지만 온사이트 하나 성공. 성공. 그 이름하여 우정 비. 비? 우정 비. 우정 비. 6일째 등반 중인데 제일 재밌던 것 같아. 여기 처음으로 여기는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암장이었어. 겨울 암장으로서 어때요 날씨는? 지금 12월 지금 첫 주지. 첫 주인데 요거 그냥 티 한 장? 입고 해도 괜찮을 정도. 그리고 여기는 볼트랑 볼트 사이가 멀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심하게 멀어요. 근데 사실 멀티로 치면 그렇게 먼 건 아닌데 하드풀이 치고 좀 먼 것 같아. 거의 멀티의 그 볼트 사이의 거리?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 근데 멀티도 어려운 데는 볼트랑 좀 좁지 않아? 그렇긴 하네. 근데 대부분 멀어 멀티. 아무튼 대부분 멀어. 그래서 멘탈이 센가 보다. 쌍사라고 써있는 것도 매지가이로 하면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최근 개념도에는 거제도라는 이름을 대고 난이도는 11A.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치핑이 너무 심해. 진짜 모든 홀드가 거의 치핑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들어가. 손가락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발을 높이 올려서 일어나면 끝! 일어나면 뭐가 있어? 발 높이 올려서 일어나고 발 높이 올려서 일어나고 이건 디디거나 잡아도 되고
근데 바르홀드가 엄청 많은데 다 검정색이라서 바르홀드가 안 보여. 그래서 왜 이럴까? 바르홀드 찾는 게 좀 오늘 많이 어려웠어요. 아, 산타민지 관종력이 남다르시네요. 산타민지 말하세요. 오! 오! 아, 그래, 여기도 링으로 돼 있어요. 맨 마지막. 그리고 썩은 링 가끔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링은 특히 또 커가지고. 엄청 커. 커서 팔자를 다시 묶으면 팔자가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난 안 그랬는데. 그래서 확보줄 긴 거 아니면 킥 너처럼 다섯 개 있던가. 나 킥 두 개 썼어. 근데 안 넘어왔어. 알았어. 나도 나 아까. 그래서 오늘 제일 재밌었던 루트 나는 우정삐? 너는? 나는 쌍사 제일 재밌긴 했어. 근데 저 1시간 걸렸는데. 멘탈 나가가지고 1시간 걸렸는데. 아까 뭐라 중간에 뭐라 그랬어? 아, 나 옆루트로 올라가서 킥 해소할까? 이래서. 이런 게 처음이야. 근데 제일 재밌었어. 사실 내려오니까 좀 까먹었어.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또 해보려고요. 쌍사는 재밌었어요. 와, 우리 상언니도 한 말씀 하세요. 지금 클라이머 두 명한테 다 당해가지고 지금 등반했는데 일반인으로서 손은 오늘 약도 바르고 테이핑도 하고 누가 보면 13 프로젝트 한 줄. 일반인의 손, 더트백의 손. 나는 오늘 막 이게 또 다 벗겨졌어. 살이 다 들릴 정도로 힘을 썼어 많이. 나 지금 지문이 없다, 야, 가운데.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우리 1월에 또 오기로 했어요. 그때 1월에 여기랑 또 어디 갈 거지? 지금 계획은 여기랑 문수암 가보려고요. 문수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추추추추. 또 오늘 와서 끝. 열심히 하자. 우리 내일은 어디 가? 우리 내일은 상대미 아니, 길. 퇴장. 퇴근. 와, 여기 양지바르다. 일반인의 손. 언니가 달라? 완전 클라이머 손이야 지금. 봐봐, 지문이 없잖아. 거기 달았잖아. 여기 왜 이렇게 빨개다. 지금 아파. 뜨거워. 장난 아니야. 더리 더리. 너 손도 안 뜨거워. 김밥 찍어 먹어. 통영에는 김밥 이제 충무김밥 먹어봐. 클라이머는 더러운 손으로 먹는 거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엄청 빨리 넣었어. 꽂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찍어서 한입 먹고 오는 넣고 어머? 고지마? 국물 동고지. 국물 아 뜨거. 여기는 무슨 바다이죠? 충남 해수욕장? 거제도 주민분들. 여기 블루가 오빠. 오늘은 회. 그리고 여기서는 라면을 이제 끓일 거예요. 맛있다. 많이 먹자. 짠. 짠. 내일 등반 갈 거 회의. 지금 회의용. 회의 중. 그 회의. 자, 등반 대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차에서 내가 조금 생각을 했거든. 오브 더 레코드인데? 오케이. 말해봐. 진짜 맛있겠지. 지인이 몰랐는데 관종이더라고. 쪼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맛있겠는데 민지 안 먹는다 그러거든. 막상 오면 이러면서 카메라만 들이면 되면 더 난리 나. 더 난리 나. 뭔데? 보고 앙금? 앙금 원해? 소재 앙금 원해? 코딱지? 소재 앙금 원해? 아, 민지야! 왜? 아, 언니가 지금 먹는 거야, 이것도?
오빠 지금 먹고 싶대. 오케이. 나도 좀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넌 조수냐? 수셰프. 수셰프. 오빠 띄엄띄엄 찍어. 롱테이크로 하는 거야? 라라랜드처럼? 라라랜드 롱테이크 아닌데요? 라라랜드 롱테이크 그 춤추는 거 말하는 거 같은데? 춤추는 거요? 형 가로등이랑 막 이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뭐대? 자투리 있어? 약불? 약불인데 지금 쎄. 괜찮아요. 원래 팬케이크는 첫 판은 망치는 거야. 마지막 판도 망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쏟아서 그러지. 팬케이크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네요? 이 후라이팬 조금 이상해. 알지? 그게 후라이팬 탓일까요? 후라이팬 탓인가요? 여기가 가운데가 너무 높아.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뒤집는 거 아니야? 이거 뽀글뽀글 하는 거? 과연? 예. 탔네. 오방떡. 탄다. 사장이 남파랑끼리 14코스라고 써 있어요. 주차하고 뒤에 보면 화살표 모양을 따라가면 밭들이 보입니다. 제발. 뒤에는 바다 보여. 저기 바다 보여. 그러네. 섬이랑 같이. 응. 올라가면 바다 보이려나 봐. 드론 가져왔지. 참을 잡았나요? 아니요. 이쪽에 밧줄로 잡고 올라가면은 됩니다. 아까 여기 위에다가 차를 댄 거고 이 길은 비포장인데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 비포장 도로예요.